안녕하세요. GKR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야신인비님이 올리셨던 영상 중에 골키퍼 반응속도 훈련 영상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중앙에 장애물을 두고 킥커가 공을 차면 장애물에 맞는 공이 굴절되는 걸 순간적인 반응속도로 막는 그런 형식인데 실제 경기에서 자주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을 듯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. 먼저 몸도 풀 겸 그냥 차봅시다. 자, 이제 이렇게 중간에 무게가 꽤 나가는 장에 물을 놔두고요. 몇쯤 놔둘까? 장애물 쪽으로 공을 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엄청난 반응 속도로 막아버렸습니다. 사실 이게 킥커가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. 살살 차면 이렇게 붕 떠버리고 조금만 힘을 줘서 차면 공이 물병 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참,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, 다이빙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됩니다. 이날 컨디션이 안 좋다. 개소리야! 계속 차보겠습니다. 잠깐만, 이거 물병을 막으면 대박 아닌가? 네, 안녕하세요. GKR입니다. 제가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물병 막기인데요. 이렇게 물병을 여러 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던져서 막아.